중국길에 사람 때리려 구경하는데 사람 때려요? 왜 나한테 사람 때려고 씨발 뭐 하는 거야? 경찰이 사람을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꽉 잡고 있어도 되냐고요? 그것도 폭행의 한 종류인데. 아니 그게 폭행인지 아닌지만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. 뭐잖아요. 아까 얘기 중국에 있어. 순간 경찰이 자기 관두 성명도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예고도 없이 막 잡아도 되냐고. 아니 그러니까 신고 접수 받으세요. 아니 그냥 받아드릴게요. 그게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폭행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니에요. 저기 보다 해봐야죠. 그게 뭐 사실 아니냐? 예. 네. 선생님 주장대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좀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하던지는. 분리를 왜 폭력으로 하냐고요? 막아야지 그냥. 분리도 신고를 받으시고 나서 어? 뭐 다시 맞으면 적이 있잖아. 맞으면 적이.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잖아요. 분리를 그냥 받으라고 분리를 분리할 때 아니 왜 소리를 지르세요? 아니 피해 폭행 피해자들 소리 안 지르는 생이 있어요 지금? 들려요 선생님. 형이 약이 있어요. 그럼 받으면 되죠. 왜 말이 많아요?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한테? 분리하는 과정? 분리하면 때려도 되냐고요? 아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어떤 상황인지 얘기했잖아요. 하지 마세요. 때리는 거. 아니 군무지 병행이세요? 그렇게요.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만 찍으세요. 관례가 있어요. 아 그러니까 찍지 마시라고 그만 찍으세요. 왜요? 내 맘이지? 어떻게 있어 진짜? 경찰을 찍었다고 우리 찍으면 안 돼요. 아 여기서 받자고요. 모르면서 경찰하지 마세요.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. 신고자는 저고 여기서 조서 이거 쓰겠다는데 뭘 어딜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. 그 부분은 조사 과정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할 때 조사관이 조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.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가 뭐 여기서 사실관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니, 거예요. 조금은 그렇게 말씀하셔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. 아니 사실관계 여기 있잖아요. 지금 모르는 거 상처나 있는데. 그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조사관 이제 저기 할 때 조사 받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. 그냥 말씀 들으면 자꾸 막 소리 지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지금 가지신 분하고 여기 분하고.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좋겠어요. 현장 상황을 모르잖아요.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. 달래가면서 얘기를 하셔야지. 아까 제가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그게 이 상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 딱. 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니, 그게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, 여쭤보는데 예, 그, 자꾸 이 두 분이 막 소리, 얘기하세요, 이제. 자꾸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.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아니,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러겠어요. 아니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저를 폭행했는데 형이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. 우리한테 지금 다른 거 소리 지르세요. 처음 받고 왔어요. 너 민중의 곰팡이지 뭐 지팡이. 자 이분하고 최우영이란 사람이에요. 같은 기동대 사람이에요. 아무래도 모르죠. 지금 미칠 것 같고 하는데 우리도 뭐 있을 수 있겠어요? 쓰는 게 좀 보세요. 거기서 어떤 신고 받고 있는 거야? 아니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학생 신고 받고 있을까요? 선생님 여기 인적사항 나와 있으니까 촬영하지 말아주시겠어요? 저 청진파출소에서 나온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. 아니 여기 선생님 인적사항을 촬영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네. 차에 갈겠습니다. 아유, 사람들. 거기서 알아서 선택하라고.